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그 법적인 부분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은 2부에 김예림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전문이니까 그 부분은 2부 때 다뤄드릴 거고요. 1부에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들이 뭐 충분히 갖춰져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모니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흐름을 한번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의 동향 그리고 뭐 2024년의 투자 시장 이런 흐름들 한번 같이 흘러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이 있는데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왼쪽으로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는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물론 높이가 9월 달까지만 해도 회복세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 정도로 올라갔고요. 이 0으로 나와 있는 빨간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한 12월부터 흘러갔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왔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 0.24 여기가 인천 지역인데 인천 지역은 좀 빠른 시간으로 먼저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다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전국은 마이너스 0.1%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14, 서울도 0.07, 그 다음에 인천은 마이너스 0.35, 경기는 0.13% 정도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그래도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조금 더 있었고 인천 같은 경우가 조금 가격의 하락 속도도 좀 빨랐고 그 다음에 하락의 폭이 좀 빨리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그 누적 그 가격 하락률은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11월, 12월만 보더라도 지금 약 한 마이너스 6%, 0.6% 정도 떨어질 정도로 인천의 그 하락세는 좀 빠르게 시작됐고 그 높낮이가 조금 더 가팔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아직까지는 서울보다는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인천이 조금 부담이 좀 더 강하게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 위축이 되고 긴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확대 방안도 내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장기적인 흐름의 그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보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6억, 그다음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면을 주고 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부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다뤄줄 거예요. 결국 본다라면은 주택 공급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은 흘러가는데 여기 아파트가 제외됐다라는 거는 예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줄 때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라고 해서 이게 투기의 하나의 상품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뭐 다가구주택 이 정도로 좀 한정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까지는 아직 그 혜택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어진 신축에 대한 소형주택이에요. 신축에 대한 소형주택을 구입을 하면 세제 산정을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청약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가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과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 실수요자만으로 시장이 흘러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한 투자 수요나 가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에 뭐 부양이 되고 또 주택의 어떤 뭐랄까요 거래량도 살릴 수 있거든요. 1주택자 집 사면 하나겠지만 요즘 거래량이 축소가 됐잖아요. 천건 밑으로. 근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뭐 다섯 채, 열 채씩 사거든요. 그럼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는데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만 들어가는 시장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은 물론 주택 가격에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 뭐 가계 외쪽으로 기업이라든지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지자체의 세수라든지 또는 정부의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 산업이 또 어렵게 된다라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여러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한 것들을 좀 부양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저 역시도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좀 벗어나서 내가 시장 전체로 보여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둘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소형을 뭐 주택 구입 후에 임대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뭐 세제에 대한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방의 중공 후 미분양들 요즘에 PF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완화를 해서 도움을 준다라면은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임대 사업 관련돼서 민간에서 한 92% 정도를 민간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는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안에서 이런 임대 사업자들이 전세나 월세들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좀 더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토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도로도 연결하고 건설도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큰데 뭐 한 600에서 한 700조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재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공을 좀 이해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 유인책이다 보니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도 하고 건설 경기도 좀 원활하게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관련돼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